제가 뭐 평생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고 또저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뭐 조금씩 노력을 해왔는데 한 가지 나이가 들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교회만큼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전부요.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 전부다. 하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저 자신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자꾸 달라지는 것을 저 자신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생명을 던질 만큼 사랑을 하는 이 교회 얼마나 소중하냐. 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라면 이 교회를 놓고 주님이 얼마나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불러서 내향을 치라 하시면서 교회를 맡기셨다. 이것은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의 무거운 짐이다 하는 것도 저 자신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사명의 측면이 있습니다. 소명의 측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특별히 택해서 불러낸 택자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소명의 측면이 있습니다. 불러냈다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나 평신도나 구별 없이 우리 모두는 소명받은 소명자입니다. 소명을 구별하지 마세요. 목사는 특별한 소명받았다고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솔직한 이야기한 거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목사 직업이지예요. 따지고 보면 먹고 살기 위해 목사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평신도보다도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게 뭐가 있어요? 평신도도 그 정도는 다 해요. 그거보다 더 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만 소명을 받은 것처럼 교인들에게 인식을 시키지 말라고.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너무 교역자의 신분을 높이 평가하다가 보니까 종교개혁의 후유증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로 가르치는 자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다가 보니 어느 신학자가 비판한 것처럼 종교개혁, 특히 칼빈은 본의 아니게 성직자를 지나친 자리에다가 올려 세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평신도나 교역자나 다 소명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끼리 사이에 비교할 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이 있죠. 사명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보냄 받았다 하는 말은 사명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때 너희는 그 앞에 11명의 사도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지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양면. 그러니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구별, 소명이라고 하든 사명이라고 하든 꼭 그걸 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소명을 했습니까? 왜 소명받았습니까? 사명자가 되기 위해 소명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소명받았습니까? 보냄을 받기 위해서 소명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 믿자마자 당장 낙원으로 올라가도록 만드셨다면 간단한 문제지요. 그러나 왜 구원받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두시고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냐? 이유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이 사명자의 우리 역할은 우리 모든 평신도와 우리 교역자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목회가 너무 소명자의 영역에만 머물게 만드는 폐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교인들 하여금 소명자의 영역에 머물게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갇혀있도록 목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의 의식도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특별 은총의 영역에 내가 사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만 어떤 무게중심을 두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폐쇄된 사역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인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교회를 불가침의 거룩한 장소로 아예 불가침의 거룩한 장소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처럼 교회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성도들을 가두어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높이 평가를 받는 이런 교회 문화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하게 되고 너무 목회가 내면화되어서 결국 내적으로 소모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다가 한 생을 끝내버리는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아도 특별 은총의 영역에만 보냄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라고 우리가 주님이 보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영역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까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이 사회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명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서 더 넓게 말하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의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기독교를 개인을 위한 사유화처럼 사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비일비재한데 내가 구원받고 내 은사 복받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냥 우리 집안 잘 되고 기독교를 완전히 이렇게 사유화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보수교단일수록 더 농후한데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폐단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교회가 이런 폐쇄적이고 사유적인 개인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깨트려서 다시 건강한 교회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성도들로 하여금 부름을 받은 소명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기에 나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내 혼자 독점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가정만 복받도록 하는데 기독교가 존재하고 성경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세상이 지옥으로 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한 부분을 보고 맛보도록 만들기 위해 교회를 세상에 두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이 천국의 한 부분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문화창조요, 문화혁명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을 보면요. 이런 그 신앙적인 바탕을 가진 소위 지도자 계급, 지도자 계급이라고 하고, 지도자층 사람들, 또 지식계층, 이 사람들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뭐 3대체 예수 믿었다, 4대체 예수 믿었다, 6.25 겪고 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연단받은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준비가 된 기독교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점점 숫자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고해가 다 50대 후반, 60대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세대를 보면 점점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철학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어떤 사명자의 의식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는 사람의 수가 점점 따라오는 세대 안에는 적어져요. 적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주류를 이루는 계층이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30대 여성들이 옛날의 여성이 아니라는 것 잘 알잖아요. 그리고 좀 똑똑한 여성들 치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 믿고 받아들였던 가치관을 캐캐묵은 것처럼 은근히 비토하는 그룹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경적인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의 숫자는 자꾸 줄어지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것만 그냥 가슴에 달고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좀 더 성찰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몸부림치고 고민하면서 확고한 목회 철학을 여러분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을 바로 가르쳐요.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옵니다. 아직은 따라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막 욕설을 퍼붓고 오늘 설교가 뭐 그따위로 설교하느냐. 아직 이런 참 살벌한 분위기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문에 가보세요. 신문 인터넷 들어가면 어떤 칼럼 하나하나 밑에다가 무슨 소리들을 써놨는지 여러분 그 인터넷 네티즌들이 쓰는 글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거는 인격을 파괴시키는 욕설로 가득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오픈이 돼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따라오는 젊은 세대가 공감하고 소명과 동시에 사명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목회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는 설당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명자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조용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제자화가 필수적입니다. 예수를 닮아보자고 힘쓰는 그래도 내가 누구를 모델로 하고 나는 누구처럼 살고 누구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가 24시간 쳐다보는 큰 바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저 유명하지 않아도 조용한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소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금의 역할을 모든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들 중에서 목사 존경하느냐고 물으면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입으로는 존경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진짜 존경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믿는 사람도 그 모양인데 세상에 나가서 목사입니다 하면 안 믿는 젊은 애들, 의식이 있는 애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대로 싸잡아서 그들은 보는 이미지가 있어요. 소형교회 목사들은 소형교회 목사대로 싸잡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말이 아니거든요.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지금. 감동을 주는 교역자, 감동을 주는 평신도, 그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감동을 주는 자들이 세상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 이 세상 문화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교회 아무리 병들어가도 분명히 거기에는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책임의식입니다. 적극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이 사회 오피니언 그룹으로서 사람들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가 수십 년 전처럼 30만 명이 전부라고 한다면 4,500만 중에 30만이니까 일본 교회처럼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어도 뭐 욕을 안 할지도 몰라요. 뭐 너무 소수니까 뭘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위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그 숫자를 믿든 말든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초구, 강남구는 35%에서 37%가 크리스찬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그룹이에요. 한국에서 이만한 집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리고 이 집단이 그냥 불교처럼 오합지졸로 모여가지고 1년에 한두 번 가서 손 비비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뇌교육 받는 사람들이고. 맞아요? 시간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정신무장하는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경 내용을 보면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을 만드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말로 무서운 골수분자 만드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집단이 천만이 넘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 없이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위치가 사회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잘 되는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되는 것은 너 탓이다 하고 전부 다 그렇게 그냥 넘기고 갈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어떤 학자의 견해대로 말한다면 한국에서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은 가장 무서운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는 집단은 바로 교회다 그랬어. 그런데 이 집단이 서로가 나누어가지고 분열되어가지고 힘을 합하지 못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래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요리하고 마음대로 하잖아.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위상을 보아서는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국이 왜 망했느냐?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왜 잘 되느냐? 교회가 건재하기 때문에 한국이 잘 되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한목협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URD가 그게 뭐 우리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유니티나 여러분 뭐 리뉴얼이나 또 디아코니아나 우리가 갱신합시다. 하나 됩시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서 섬깁시다 하는 이야기가 뭐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문화 책임, 문화를 우리가 문화 사명을 우리가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다시 거듭나 보자는 몸부림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대신 가톨릭은 추기경이 있고 뭐
불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있고 그런데 개신교만 대표가 없다. 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아 개신교도 추기경을 세우자 교황을 세우자 하는 말이나 같지 않느냐. 이거는 프로테스탄트의 원론에서 이거는 빗나가는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개신교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각자 신앙생활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는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머무는 것이고 현실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인식을 못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의견을 결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검증받은 다음에 그 의견을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책임의식을 가진 역할을 하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개신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일단은 이만한 크기의 교회가 이 사회의 중심을 자리잡고 있다면 이것은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은총 세계에서만 살다가 가는 집단이면 오합지졸이 되든 뭐 각계 전투를 하든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자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입을 열지 못하는 오합지졸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힘을 모아야 돼요. 뜻을 모아야 돼요. 저는 일간지 신문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가톨릭은요. 뉴스원을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딱 이렇게만 찾아가면 가톨릭에 대한 중요한 뉴스는 금방 찾아내요. 불교도 쫙 보면 그 뭐 중요한 뉴스 같은 것을 얻어내는 그 뉴스 원이 어디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오리무중입니다. 어디 가서 신뢰성 있는 뉴스를 받아서 기사화시켜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어느 단체를 통해서 그 뉴스를 얻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기자들이 난감하죠.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면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불교에 관한 뭐 기사들 사진을 크게 싣고 글을 쓸 수밖에 없고 그냥 좀 체면상 할 수 없으니까 밑에다가 기독교에 관한 거 조금 달아놓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막 그냥 나라 전체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휘청거리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모두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군이 뭐 철수한다. 옛날 같으면 맞죠. 뭐 나라가 뒤집어질 이슈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전 국민이 매달려가지고 이런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도 지금 시간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경제가 지금 기우뚱거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을 위시해서 모두가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던져놓고 수도 이전하는 것 가지고 진을 빼고 앉았으니 이 나라가 이게 될 나라입니까? 사업이 잘 될 때는 아버지가 야 저 땅 사놓은데 우리 좋은 양옥집 지어가지고 이사하자. 한 2, 3년 안에 우리 이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잘 될 때는 자식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마당에 야 우리 거기 이사 가야 된다. 내일부터 집 짓는다 하면은 그것에 동의할 식구가 누가 있느냐 그 말. 안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을 국민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로 지도자가 잘해주기를 소원하고 서로 격려해도 모든 것이 부족한 차제에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일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 소진시키는 이런 나라가 천하에 어디 있어요. 너무 답답하다. 이럴 때 기독교가 제대로만 돼 있다면 왜 말을 못하겠어요? 왜? 대통령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뭐 진보 세력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보수 세력이 걸려서 못하겠어요. 우리 나름대로 얼마든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누가 말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소망의 신학의 그 참 탁월한 신학자 있죠. 이분의 그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참 충격받았어요. 저는 어제 강원용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충격받았는데, 제가 왜 충격받았다고 하느냐 하면, 그분하고 저하고 딱 나란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진짜 복음주의자고 나는 진보주의자로 보이더라고. 완전히 거꾸로 보이더라고. 예? 성경구절 잘 외우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기가 팍 질려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복음주의자고 보수주의자, 저 사람은 아주 진보주의자고, 그래서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난 이때까지 그렇게 믿어왔는데, 아이고 참네. 완전히 쇼크 받았어요. 몰트만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몰트만도 우리 보수주의 계통이 완전히 문을 닫아놓고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밖을 못 보게 만들죠. 이미 세상을 많이 다 떠났습니다만 지금 살아있으면 가서 그냥 계란을 하나 가지고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눈을 전부 감겨놨거든. 그러니까 몰트만에 대한 책도 막 읽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교수들이 편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딱 낙인 찍어버리고 그 후에는 관심도 안 가져요. 이게 보수주의 사람들의, 보수주의 학생들의 경향이거든. 그냥 몰트만은 이거 완전히 뭐 비신학자, 신신학자고 이거는 뭐 복음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을 했는데, 아, 제가 이번에 그 기사를 보면서 놀랐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 시대인데 세계화에, 이 세계화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세계화라는 말을 바꾸면 다종교 시대라는 이야기고 다원주의 시대라는 말이고, 그렇죠? 세계화라고 하는 말은 절대 표준, 절대 진리, 절대 가치의 표준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세계화거든요. 이 세계화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 도전 앞에서 전체 기독교 이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 세계화의 도전 앞에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전체 기독교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화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마다 색깔과 주장이 다르더라도 세계화의 위험과 위협 앞에서 우리는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뭐 호남이다 영남이다 서로 지방색 가지고 싸워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그리고 미국에도 작은 도시에 가서 한 천여 명 되는 교민들이 사는 세계에 가보세요. 거기에서 호남 찾고 영남 찾습니까? 안 찾아요. 자기들이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뿌리 내리려면 공동전선을 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국민이라는 하나 가지고 결집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가 손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죠. 진보와 보수가 손 안 잡겠어요? 잡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같이 손잡고 같은 연대를 해서 같은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이런 세계예요. 세계화의 무서운 세속주의, 세계화의 무서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이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 각개전투해가지고 이기겠어요? 교단마다 깃발 들고 한번 싸워서 이기겠어요? 누가 영웅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로 연대가 돼야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는 연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세계화의 물결 앞에 도도히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구원해야 됩니다. 이 사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책임이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일치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조용한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책임 있는 위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존재로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려면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승리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서워져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승리자 그분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틀림없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교회의 사역은 나중에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강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 감동을 준 것은 저는 요즘 약간 좀 진통을 많이 했거든요. 이 우리나라 현실 또 젊은 애들, 10대들이 포르노에 말려 휘말려서 못쓰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무슨 대책을 좀 세우자고 협의하는 데도 없고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애들의 정신세계가 겉으로만 멀쩡했지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 못해요? 여러분 부모,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켜놓고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나요? 이제 법적으로 조금 제재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무서운 타락 문화에 지금 빠져가지고 아무리 기어 나오고 싶어도 자꾸자꾸 더 빠져들어가는 이런 젊은 세대 여기에 대해서 나라가 책임을 집니까? 학교 교육이 책임을 집니까? 교회가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혀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 신학교 출신들이 많아 적체 현상이 일어나니까 눈에 불을 쓰고 살벌한 경쟁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으려고 하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참 암담한 상황을 놓고 저는 굉장히 좀 절망을 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순간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도 힘이 빠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어쩌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무나 반기독교적 세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강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90 가까운 노인이 하시는 말씀치고는 너무 충격적이죠. 기독교는 원래 핍박을 받는 종교다. 뭐 그게 뭐가 대단하냐. 치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라지 뭐.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물이 썩어도 밑바닥에는 생수가 솟는다. 생수가 솟는다.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지금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몰트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테러리즘이 이 나라, 이 세계를 뒤덮고 있어도 기독교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옳은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 교회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회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한목협 6년 동안 사역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저는 그림자 행보를 했습니다. 그림자 행보를 했다는 이유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들 모셔놓고 CCMM에서 우리가 멍석 깔아줬잖아요. 그래 그 자리에서 교단장 협의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서 교단장 협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고 맡겼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심부름하고 잔일하는 것은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목협회 사무총장, 한목협회 기획실장이 실무를 맡아가지고 뒤에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단장 협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뭐 3인 위원회, 18인 위원회, 뭐 24 위원회, 뭐 수많은 위원회를 통해서 오늘 이화 협력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이미 여러분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청사진이 분명하게 지금 그려졌어요. 그래서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그래도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작업을 서로 해보자 하는 합의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삼파 역할을 한 것은 한목협회입니다. 이건 자타가 다 공인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김문배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교경협의일, 한목협의일, 교단장협의회일 다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심부름하고 작업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 서로가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기총과 교회협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같이 손잡읍시다 한 자리까지 나와본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오는데 숨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것이 한목협인데 이 일을 깨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상당히 한목협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들을 많이 퍼뜨렸어요. 한목협에 한기총과 교회협이 놀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것은 옥하는 목사가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놀고 있는 거다. 우리가 뭐 옥하는 목사하고 무슨 관계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손에서 노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간질을 시키는. 제가 충분히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과 같이 좁은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까지 서로를 껴안으면서 수고한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2년 전부터 정했어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자 행보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한목협이 더 이상 뭐 다른 일을 벌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이 매듭질 때까지만 우리가 제자리를 지켜주어도 큰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떤 면에는 2007년 진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면 그때는 한목협은 해산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갱신의 문제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목협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을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와 긍지를 갖고 다시 산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우리 모두 서로 하나로 껴안고 손잡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 문화 영역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앞날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만 하나 되고 한국교회만 바로 서고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이 사회 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정치도 달라집니다. 경제도 달라집니다. 교육도 달라집니다. 문화도 달라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폐쇄된 공간 속에서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큰 꿈을 갖고 계시는데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의 큰 뜻을 위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목교회 소속된 모든 교단, 모든 교회, 주의 종들 하나마다 축복, 하나하나마다 축복하셔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거듭나는 축복을 눈으로 보는 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